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휘황찬란 뷰티풀하게 꾸미고 왔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상 하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주 못 올려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충 막 만드는 거죠. 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백화점에 가서 뭐 신상 없나 하면서 둘러보면서 샀던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사무실 풍요 속의 빈곤, 화장품이 한 100만 개는 있는 것 같은데 늘 립이 바를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산 지 어엿 10년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고자 작년부터인가? 좀 백화점에서 뭘 안 샀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5만원, 8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아 이거 어차피 사봤자 집에 있는데 딴 거 써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행에 뒤처지는 거죠. 뭔가 MZ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유행들 그런 거에 뒤처지면서 약간 늙어가지 않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마음을 먹고 백화점에 갔어. 아 요즘 뭐 나왔나? 뭐 살 거 없나? 아 돈 쓰고 싶어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뭔가를 사고 싶은데 뭘 살까요? 요런 기분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한 컨실러 3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컨실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왜 이걸 샀는지, 여러분들은 뭘 사야 하는지 아주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시장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 어떤 화장품들은 로드샵에 사야 되고 어떤 화장품들은 백화점에 사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드샵들, 뭐 어느 정도 중저가 브랜드들은 자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쿠션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없어요. 21호, 23호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만들기에는 몇 개 못 팔고 다 재고로 남으니까 그거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없는 브랜드들은 과감한 컬러 바리에이션 도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화점. 백화점에 있는 거는 글로벌 브랜드죠. 글로벌 브랜드는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파운데이션 색깔 40가지, 요즘 뭐 70가지도 나오는데 그런 바리에이션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상대로 하니까 매출 규모도 크고 투자 규모도 크겠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뭘 사야 하냐? 컬러, 톤, 호수 요런 거에 조금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할 때는 백화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타데는 사실 클리오나 뭐 올리브영에 있는 요런 데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6가지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실러는 의외로 많이 안 만들어요. 타데보다 소비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컨실러를 살 때는 저는 항상 백화점으로 가고요. 백화점 컨실러만 씁니다. 컨실러 같은 경우는 전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내 얼굴이랑 정말로 똑같은 내 다크서클만 싹 가리면 내 피부톤이 되는 그런 색깔의 비슷한 톤? 약간 어두운? 반톤 어두운? 그런 톤의 컨실러 하나. 그 다음에 뭐 잡티나 부분적으로 톤업을 시키기 위해서 내 피부보다 반톤 밝은 컨실러.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세트로 파우치에 챙겨 다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컨실러 같은 경우는 잡티와 그런 얼룩들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좀 들어가고 좀 촉촉하게 착 달라붙으면서 올라갈 다음 파운데이션들의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 그런 제형을 선호하고 마지막에 올리는 컨실러 있잖아요. 크게 제형이 상관있다기보다는 좀 파우더리하고 매트하고 피니쉬가 좀 깔끔한 그런 제형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쓰는, 원래 잘 쓰는 컨실러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21호랑 22호예요. 21호가 더 어두워요. 약간 붉은빛 나고 22호는 정말 예쁜 베이지빛이 나기 때문에 얘네는 정말 한번 정착한 이후로 진짜 파우치에 빼놓지 않고 챙기는 강추템. 그 다음에 또 많이 썼던 게 나스죠. 그 제형이 너무 좋고 컬러도 다양하고 22호, 23호 분들한테 어울리는 그 커스타드 컬러 때문에 쓰고 있었지만 곽토리님 말로는 약간 밝은 피부잖아요. 21, 19, 18을 위해서 좀 안정적인 톤이 없대요. 그래서 나스 컨실러는 딱 우리 라인에 걸쳐있어. 22, 23. 밝으신 분들은 나스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원래 이거 두 개였어. 근데 백화점에서 뭘 샀냐.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최근 신상이고 리뷰한 사람 없을걸? 왜냐면 가격이 무려 14만원짜리 컨실러예요. 저 화장품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짜증나 이러면서 한번 꼭 사보고 싶어. 사서 그 가치를 하나 너무 살펴보고 싶어요. 이건 뷰티 유튜버로서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수블리마지 꼬렉데르 이으라는 컨실러고 열어보면 뜰 수 있는 스파츌러 하나랑 이게 뭐야? 아 좀 어이없는 작은 붓이 들어있네요. 본품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림 타입의 컨실러고요. 이거를 딱 이제 샤넬에 가서 요즘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이제 저를 알아보셨는지 고관 여자처럼 생겨서 그런 건지 고객님 이번에 샤넬 이번에 저희 수플리마지 새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하면서 저한테 이거 딱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139,000원이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에 찍어 발라봤는데 어? 응? 이거 뭐지? 좀 오랫동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이 수블리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샤넬에서 이제 가장 비싼 화장품 라인이에요. 80만원, 100만원 하는 그런 라인이고 컬러는 총 4가지가 한국에는 수입이 되었고 저는 20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컨실러 같지가 않아 애초에. 스킨케어처럼 먹어드는 크리미한 컨실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마무리감도 전혀 이제 매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약간 에센스 광처럼 도는 그런 컨실러인데 커버가 또 굉장히 잘 되고 그냥 막 발라도 피부에 착착 붙어서 얼룩지지 않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컬러가 저는 22호, 23호에 걸쳐진 다크서클 좀 많은 피부로서 다크서클을 가리기에 너무 좋았어요. 얘 사용법 같은 경우는 스파츌러로 그냥 쓱 하고 얼굴에 바른 다음에 퍼프로 톡톡톡 두들겨서 블렌딩 하고요. 어떤 퍼프나 어떤 브러쉬를 써도 너무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툴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거보다는 퍼프가 낫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데나 컨실러가 10만원을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기능이 다 들어있는 제품들이 그래요. 그래서 얘도 수블리마지 라인에 있는 그 추출물 세닐리스 시더 추출물 바닐라 플레폴리아 워터 수블리마지 핵심 성분 요게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비싼 거죠. 갑자기 연말에 나를 위해 지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괴소비는 디올이에요. 디올이 그 만들어내는 그 브랜드의 여성 이미지 있잖아. 난 그게 왜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쁘지? 나는 기능 때문에 산다고 생각 안 해. 화장품은 이 여심, 사는 사람의 이 마음이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화장품을 만약에 너무 기능이 좋은데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러면 싫어요. 저는 그 화장품을 얼굴에 올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서 패키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올의 포에버 스킨 코렉트 컨실러예요. 얘는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죠? 백화점에서 뭐 디올 뭐 살 게 없나 하면서 홀리데이 한번 싹 보고 아 저 과연 눈에 발릴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라고 싹 돌아보면서 갑자기 이제 컨실러에 꽂힌 거야. 그래서 컨실러가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무려 10가지 컬러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뷰티 고관 여자 10년차 유튜버로서 하나하나 다 발라보고 무슨 색이 나는지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딱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봤어 10가지를. 보고 나서 100% 맞는 하나는 아니고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1W, EN을 골랐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EN은 약간 핑크 붉은 톤이 있으면서 이게 촉촉해 보이는 것이 내 다크서클을 이 샤넬처럼 잘 가려줄 것 같았고 1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마나 볼에 이제 좀 화사하게 톤을 올릴 때 써야겠다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딱 골랐는데 가격은 뭐 샤넬의 뭐 3분의 1 값이에요. 59,000원 싸네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실망? 상대적으로 이제 메포나 나스에 비해서 조금 더 끈적한 느낌이 들고 주름이랑 눈주름 좀 많잖아요. 미세한 주름에 살짝 좀 끼는 듯한 느낌? 퍼프로 두들기 때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 샤넬은 퍼프로 3번만 두드려도 블렌딩이 된다면 얘는 블렌딩을 잘하려면 한 10번 이상 두드려야 되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쉽고 저는 컨실러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조금 촉촉함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제형이 나오거든요. 디올 자꾸 까면 안 되는데 좀 불쌍하네요. 디올 너무 예쁜데. 아 물론 좋아하는 제품도 몇 개 있지만 파데도 나 이 라인 그냥 그랬어. 엄청 좋다 막 이러기보다는 뭐 그냥 예쁘네. 이상 예쁜 쓰레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은 톰 포드입니다. 그 제가 다니는 백화점 그 톰포드 직원분이 제가 3년 전에 톰포드 리뷰를 하면서 뭐 한 300만원 썼어요!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 거 없어요? 이렇게 진짜 물어봤거든? 아 저희가요 홀리데이도 나왔고요. 홀리데이가 이게 근데 팔레트가 신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싹 들어가고 이미 이제 제가 다 아는 거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상 위주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고 아! 이거 신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딱 가지고 오신 게 바로 이모션 프루프 컨실러예요. 저는 1호 알라바스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72,000원. 톰포드는 뭐 원래 그렇죠 뭐. 이 톰포드에 두 가지 컨실러가 있는데요. 아까 이 디올이랑 약간 비슷하게
끈적하고 촉촉하면서 약간 컨트롤이 어려운 그런 제형이 하나 있었고, 얘는 완전히 반대. 세미매트하고 라이트웨이트하고 피부에 착 붙는 되게 얇은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컨실러예요. 이거 제형이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형이 괜찮고 손등에 딱 올려보니까 막 손등에 팍 먹어들어가. 손 색깔이 원래 태어난 게 밝았던 것처럼 먹어들어가요. 사실은 컬러가 약간 아쉬웠어요. 컬러가 다섯 개 컬러가 있는데 제가 보통 2번이나 3번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얘는 2번, 3번이 좀 애매해. 약간 탁해. 그래서 이제 제일 괜찮은, 제일 잘 팔린다는 1번 알라바스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라바스터를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다른 제가 좋아하는 컨실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색감이 조금 아쉬워요. 약간 회끼랑 텁텁한 기운이 좀 있고, 특히 이 메포의 22호 요거에 비하면 많이 회색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갑자기 여기다 대고 내가 이걸 괜히 샀다 그러면 또 그 직원 선생님이 슬퍼하시겠지? 잘 샀습니다. 이제 다크서클이나 그런 데보다는 마지막에 코나 뭐 얼굴 이마 같은 데 톡톡톡 이제 흰기 살짝 더해줄 때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제형이 진짜 맨 피부에 올렸을 때 잘 붙는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데가 올라가는데 얘를 올리면 파데가 닦여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정말 피부톤이랑 똑같은 색깔을 사서 제일 밑바닥에 까는 그런 컨실러여야 했는데, 컬러는 밝고 제형은 밑바닥이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제 사용 밸런스가 이제 좀 충돌이 나는 거죠. 어쨌든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돈포드 직원분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정말 좋은 게 나오니까 그거는 꼭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날로 먹는 컨텐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해볼 건데요. 야, 앞으로 이런 거 찍어야겠다. 괜히 막 얼굴에 발라보고 손등에 발라보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화점에 요즘 뭐 살 거 있나 하면서 둘러보면서 구매했던 세 가지의 컨실러를 보여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 개념 원리 같은 걸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윈터, 크리스마스, 연말 이 느낌을 좀 살리고 싶고, 백화점을 위해서, 백화점을 위해? 날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뭔가를 살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2편도 있어요. 두 개를 날로 먹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이바이.